6월 2일 가디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젤란스카이 대통령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이길 경우 새로운 워싱턴 정부가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인가?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지키는 명목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위 무기를 판매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핵이라는 변수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쟁 지역들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과 같은 특수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현지 시간 1일 아시아의 안전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최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다며 미국이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 주둔해 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럽과 중동 지역 충돌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이 미국의 우선 작전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아태 지역의 린치핀으로 꼽히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해온 동남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정부가 출범하자 중국군은 4일 뒤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남중국해에서 공동순찰을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루손섬에는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병대 2,500여 명이 현지 전술 작전 훈련에 들어갔으며 대만까지 중거리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동쪽 오키나와 제도에 미국은 남쪽 필리핀의 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둥진 중국 국방부 장과의 대면 회담에서도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연설 후 한 중국 관계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제네이티오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태 지역 서진으로 인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명백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매우 빨리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년간 아무런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포커스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계획인 필라1과 3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계획인 필라2에 합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커스를 언급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서로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군 안팎에서는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작년 9월 첫 전술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핵잠수함 도입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핵 위협에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핵잠수함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시선은 다시 트럼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정되고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은 한국 독자 핵무장의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 보유 및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트럼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으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입장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와 같이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체 방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개발을 통해 안보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 러셀 미드 교수는 2017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핵 위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동아시아의 핵무장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으며 트럼프의 생각도 여기에 기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일본, 나아가 대만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올해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에서 한국과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역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보고하자 트럼프는 왜 한국이 전부 부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워싱턴 포스트 부국장 밥 우드워드가 쓴 책 분노에는 우리는 100억 달러를 들여 그들 한국을 지켜준다. 우리는 봉이다 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나옵니다. 사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45억 달러이고 그중 9억 2천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이 비용을 훨씬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둔 비용을 과장해서 말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어 미군 철수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국력이 크게 신장한 만큼 트럼프 변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길을 착착 밟아 나가야겠습니다.